이건 기록으로 남겨야 해. 명절이잖아요? 명절이라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국에서도 엄마랑만 같이 했지, 제가 이걸 혼자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냥 저는 저희 집은 제사를 계속 지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음식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여기 있으면 그냥 우리끼리 떡국 먹고 끝내면 되지, 이랬는데, 사실 명절 챙기는 거안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해봐서. 물론 엄마가 다 준비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젖만 부치고 거들기만 했겠지만, 여기에서 그래도 안 하던 전을 이렇게 부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전 같은 거잘해 먹긴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고기를 사가지고 소고기 전을 또 하고 있고, 찍고 찍고 또 찍어. 이거 기록으로 남겨야 돼.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평소에 스스로가 아니죠. 자주 해 먹는 황태전도 했습니다. 보기에는 막 예쁘진 않지만 맛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인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지금 저는 아침 8시부터인가 계속 일하고 있어요. 지금 5시간 지나고 있는데, 아이들은 야구 연습 아빠랑 지금 오늘 약속이 있어서 아빠를 보내버리고, 제가 이걸 5시간째 이만큼밖에 못 했다는 거. 빨리 하고, 씻고, 청소하고, 또 나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명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명절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 하고, 지금 대략 정리해놓고, 주방 정리하고, 가져갈 것들 담아봅니다. 담고 있는데, 할 때는 분명히 꽤 많이 했거든요? 진짜 양이 많고, 많았는데? 막상 또 담으니까 또 얼마 안 되네. 지금 요거 한 통이랑, 여기다가 황태전 한통 크게 담았거든요? 별로 안 되죠? 아이씨, 많이 했는데? 이상하다. 제가 손이 작은 편이 아닌데,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지금 이제 아이들하고, 아빠가 오려면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저는 이런 뭔가 음식을 하는 거를 썩 즐기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웬만하면 다 해먹는, 저는 사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한국에서도 거의 다 음식을 해먹는 편이에요.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약간 진짜 솔직히 말을 하자면,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해먹는 거. 사먹으면 되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사먹기도 엄청 많이 사먹는데도, 그게 진짜, 좀 그래요. 엄청 사먹는데도 가격 대비 진짜 좀 별로고, 그렇다고 제가 음식을 완전 썩 잘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뚝딱뚝딱 빨리 만들어내는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해먹습니다. 근데 지금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지금 옆에 또 남은 건더 다른 통에 담아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즐겁게 하면 좋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 지금 내가 이거 할 때야? 이거 할 시간에 뜨개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지금 뭔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뭔가 이 음식을 하는 것도 즐겁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은 같이 나눠 먹을 이렇게 전을 두 종류를 했고, 마음 같아서는 더 하고 싶었는데, 아, 이거 좀 부족하다. 어떡하지? 그래도 거기서 또 다른 분들도 다른 것도 가지고 오시니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러면 얼른 준비하고, 막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정리는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또 청소는 또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청소하고, 한 10분이라도 뜨개를 잡으면 오늘 조금 힐링이 될것 같습니다. 저의 오늘 아침 시간은, 8시부터 9시, 10시, 11시, 12시, 6시간을 이거 하는데 버렸어. 버렸다고밖에 표현이 안 돼. 아무튼 그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그리고, 그래도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계세요. 엄마 보고 싶다. 저는 지금 부랴부랴 씻고, 지금 갑자기 또 일이 생겨가지고, 남편이랑 아이들이 지금 막 빨리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오는데, 이렇게 나가기 전에 뭔가를 하기 전에 오늘 지금 하루 종일 단한 줄도 못 떴거든요. 약간 실과 바늘을 지금 처음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과 바늘을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죠.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잡아야 제가 약간 마음이 풀려요. 저만 그런가요? 진짜 딱 이렇게 한 줄, 두 줄이라도 뭔가를 떠야, 아, 그래, 이제 오늘 또 뭔가를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냥 뜨개질에 빠진 게 아니고 중독입니다. 중독.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뜨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음식을 하면서도 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저걸 하는 게왜 이렇게 막 시간이 아까운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시간에 뜨개를 하면 얼마나 많이 뜨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사로잡혀서 제가 오히려 뭐든, 그러니까 뭐를 하던 간에 막 이것보단 지금 뜨개 해야 되는데 뜨개 하는 게더 좋은데 뜨개 하고 싶은데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짜증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많은 뜨개가 아니고 하루에 15분 뜨개만 하고 이걸로 만족을 하자라고 제 스스로를 자꾸만 세뇌시키려고 해도 이게 오히려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 더 그때는 일도 하고 막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더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자꾸 받는 게 물론 분명히 그냥 느낌만 그런 걸수 있고 훨씬 더 시간도 많고 여유가 있는 건 맞겠지만 그냥 뭔가 정신적으로 그런 생각, 그런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이게 분명히 안 쓰일 수도 있거든요. 안 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저의 그냥 솔직한 그런, 뭐 언제나 안 솔직했나? 저는 항상 솔직한데. 항상 솔직한 게 문제라면 문제인 사람인데, 이번 영상은 그냥 뭔가 뜨개뿐만이 아니고, 그냥 저의 진짜 모습을 조금 담아보는 영상이 될것 그리고 이렇게 자세를 보니까, 저는 왜 이렇게 자세가, 요즘 이렇게 자세도 그런 자세가 아니고 뭐지? 어깨 여기 승모근 여기가 지금 너무 이게 뜨개 때문이 아니고요.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아프고 지금 너무 지금 자꾸 지금이래. 뭐라고 해야 돼? 잠을 자도 너무 아프고 아무튼 몸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를 좀잘 잡고 운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운동을 할 시간에 뜨개 하나를 더 하는 게더 행복하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정말 장기전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도 그렇고,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게, 이 손가락을 보니까, 저의 이 왼손으로 이세 번째 손가락, 이거 진짜 욕 아닌데. 왼손 요세 번째 손가락이 왜 자꾸 저는 이렇게 딱, 부드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거 소리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아이가 전화를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손가락의 자세가 어깨가 너무 아프다. 이 손가락이 저는 왜 이렇게 여기 힘이 들어가는지 여기 이렇게 딱 일자로 쭉 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뜨개도 참 우아하고 뭔가 이렇게 멋있는 자세로 하면 더 좋은데 이게 처음부터 제가 처음 뜨개를 할때이 컨티넨탈 자세를 하는데 이 뭔가 그 실이 바늘에서 막 풀리는 그런 경험을 몇번 하다 보니까 그게 싫어서 제가 처음부터 자세를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고, 자연스럽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목만 까딱까딱 돌리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아, 이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잘못된 습관과 자세는 이렇게 계속 간다. 이거를 보여주는 표본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저의 일상이라고 하기엔 일상? 궁금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커피 한잔 해야 되겠죠? 좀 예쁜 영상도 담고 싶은데 그것도 참 그것도 타고난 재능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솔직한 영상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지금 저는 여기 토요일이고요. 토요일인데 원래라면 이제 아침에 저희가 이제 항상 토요일마다 간단히 하이킹을 조금 하고 그리고 뭐별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 그렇게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는 날인데 저희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제가 계속 미루고 미루던 야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다가 애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남편은 아예 야구를 모르고 한국에서도 야구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보는 것도 그렇게 즐기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냥 뭐 축구 뭐 이렇게 월드컵 정도 보는 약간 그런 운동을 보는 것도 경기를 보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저는 어렸을 때라고 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 농구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농구 보는 거막 제가 그때 연세대까지 가면서 연고점 막 구경 다니고 고등학교 때 제가 그랬더라고요. 놀았네 놀았어. 그리고 막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드라마 너무 오래전 얘기죠? 기억 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마지막 승부라고 농구 관련 드라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막 촬영하는 것도 막 구경 다니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 요즘 아이들은 또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참 되게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스포츠를 그렇게 즐기지 않는 이 부부 밑에서, 시작은 우리 둘째가 이호기가 뭔가 어떻게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여기 학교에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한국에서처럼,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학기 초에, 아이들 상담 한 번씩 하거든요. 그때 이제 뭐, 뭐 좋아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가 야구를 좋아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오자마자 진짜 야구용품 뭐 기본적인 것만 사주고 사달라고 해가지고 막, 아, 미국 가면 사줄게. 한국에서는 지금 짐대 막 이러면서 이제 안 했고 저는 위험해서 별로 야구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자체를 약간 느낌이 운동은 그냥 저는 취미로 약간 뭐 지금도 물론 취미죠.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저의 이 고지식함으로 아이들을 다 한국에서 하고 싶다는 걸다 억누르면서 안 시켰던 그랬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영부영 그렇게 등록 기간이나 뭐 이런 거다 이제 흘려보내고 여기 새 학기가 이제 9월에 시작을 하니까 9월인가 9월 아무튼 그때 이제 상담을 갔어요. 컨퍼런스를 갔는데 왜 아이가 좋아하는 거안 시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저희 이호기가 나오자마자 거봐 엄마 빨리 야구 등록해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망설였던 이유는 제가 요즘 이거를 이제 엄청나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 중에 하나여서 이럴 줄 알았는데 저희의 이 극도로 예민함이 그러니까 제가 예민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도 지금 오히려 더잘 이렇게 좀더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를 조금 못 지내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게좀 많죠. 저의 영향이 아주 안 좋은 건데 어쨌든 그래서 야구를 이제 등록을 하고
이게 약간 개념이, 시스템이 한국처럼 학원을 보낸다. 야구를 할 거면 야구든 뭐든 뭐, 아이들,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축구들 많이 하니까, 그렇게 축구는 계속 해왔었었고, 뭐 그래봤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했었고, 그냥 뭐 그거는 동네 축구지. 약간 이런 저는 마인드로 아이들을 시켰다면, 여기에서는 모든 게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저희 아이들이 들어간 그 팀이 있거든요. 트라이아웃을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팀다 나누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야구를 처음 해보는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문제는 적극적인 부모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라이드만 해주고 이게 또한 명만 하라고 이제 했는데 저희 1호기가 또 자기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1호기야, 너는 지금 여기서 나이가 몇인데? 무슨 이제 야구를 하니? 막 약간 이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못하게 했었는데 옆에서 하는 말이 그거는 한국적인 마인드고 애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 왜 애가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냐 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이 고학년이 돼가지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나? 아, 예전에 이거 막 저는 이렇게 수다 떨다가 다 편집하고 다 잘라버려서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이거를 업로드를 한 내용이 있는지 아닌지는. 저희 1호기는 여기에서 6학년인데, 지금 현재 6학년은 미국에서 보통은 다 이제 미들이거든요. 미들인데, 저희가 있는 여기만, 이게 주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또그 교육구마다 달라서, 저희 애가 있는 여기만, 엘리예요. 아직은 초등에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6학년 미들 나이죠. 미들 나이인데 이제 와서 무슨 야구를 하겠다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제가 계속 말렸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고. 그 친구들은 다 모르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도 하고 싶다고 해서 둘다 등록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데 저한테 지금 주어진 문제는 뭐냐면. 이미 벌써 등록해서 연습, 뭐, 트라이아웃 하고, 저는 그런 야구를 안 좋아하니까 야구 용어 다 모르잖아요. 뭐, 햇데이라고 해서, 모자날이 뭐야? 약간 막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다면, 저희 이게 무식함이죠. 야구 모자 받으면서 이제 팀 발표하고 막 그런 행사였더라고요. 애들은 다 알고 있었죠. 야구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열정적인 팬은 아니었는데 한국에서 야구 경기 뭐 TV에서 하는 것도 한 번도 안 봤던 아이들인데 여기 와서 이제 막 야구장도 몇번 가고 뭐 TV로도 몇번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의 그 정보 습득력 엄청 빠르잖아요.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애들은 다 알고 있던 거를 저만 몰랐던 거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의 라이드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 그냥 라이드만 해주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라이드를 하더라도 두 명이 다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저희가 이제 들어간 팀은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약간 학원 같은 개념의 그런 곳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팀이라서 공식적으로는 지금 일주일에 두번 연습을 하고 번외로 이걸로 지금 뭔가 너또 너무 TMI 나오니까 그 목적 있는 부모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 옵셔널 연습을 이제 엽니다. 근데 이제 저희 2호기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3학년이고, 이제 막 시작해보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고, 어릴 때부터 여긴 다 스포츠를 엄청들 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냥 제가 봤을 때 실력적인 면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잘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거 한국적인 마인드고요. 못해도 여기는 즐기면 된다. 이런 마인드인데, 전 아직 한국적인 마인드라서. 우리 1호기가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연습을, 2호기 연습도 있어서, 원래는 제가 가는데, 아까 음식을 하느라고, 오늘 좀 남편이 어제 또 밤에 또 되게 늦게, 아무튼 왔는데, 남편이 이제 가고,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온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쫄리는 마음은
이게 저의 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저의 일이면 그냥 어떻게든 뭐 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창피하면 되는데, 저의 뭔가의 그런 언어 소통에 잘못된 걸로 인하여 아이들이 혹시라도 불편함을 겪거나, 물론 저보다 애들은 이제 다 알아서 다 해결하고 말하고 듣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나의 행동이 혹시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 오늘 아침에도 지금 메시지를 받은 것도 지금 해결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 나도 해당되는 일인가? 약간 이런 거? 뭐 해석이 안 되고 번역이 안 되고 이거는 둘째 문제고, 그거는 어차피 번역기 있잖아요, 저희. 문서 같은 거다 번역기 돌려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애들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를 하는데도 되게 더 예민해지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그리고 그렇습니다. 하지 못할 말이 너무 많네요. 안면 마비가 올것 같아요, 요즘에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뜨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그냥 나의 일과를 살짝살짝 어떻게 중간중간 뜨개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저런 편안한 영상을 조금 해보겠다고 오늘 카메라를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사실 제가 뜨개 하는 곳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차 안인데 지금은 아이를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제 수업이 있어서 제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제 일찍 도착을 해서 그 주차장에서 제가 항상 이렇게 기다리면서 뜨개를 합니다. 교실로 그 바로 가도 어차피 여기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일찍 도착을 해도 항상 이렇게 시간 맞춰서 주차장에 있다가 들어가는 편입니다. 아침 수업을 하는데,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매주 월수금 수업을 가거든요. 월수금 수업을 가는데, 기존에는 이제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드랍시켜주고, 그리고 조금 이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려가지고 청소를 좀 하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막 부랴부랴 막 이렇게 수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동 거리가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집에서 여기 지금 학교까지 오려면, 그래도 아침 시간에 막 아이들 막 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주차하고 뭐하고 하면 20분은 이제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집에 들려도 시간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원래는 그런 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서라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정리는 잘 못하는데 이 청소는 해야 되거든요. 환기시키고 막 쓸고 닦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하기도 사실은 빠듯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걸 해놓고 나가야 다시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그 약간 그 상쾌한 기분 아시죠? 뭔가 이렇게 찝찝하지 않은 기분? 그렇게 이제 지내는 편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하면 이도저도 잘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학기부터는 조금, 물론 짜증은 더 많이 나지만, 아이들 드랍시켜주고, 바로 이제 제가 수업하는 수업을 받는 학교로 옵니다. 수업하는 학교로 바로 오면, 원래는 그렇게 이제 짬 시간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렇게 활동을, 그러니까 저의 집안일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하는 편인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물론 기분은 되게 좋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오기 시작을 한지몇번안 됐어요. 몇번안 돼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바로 오려면 제가 아이들을,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나올 때, 학교 데려다 줄 때, 모든 게다 준비가 된 상태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바쁠 때도 있지만
그 아침 시간을 어쨌든 빨리 준비를 하고, 대신에 설거지는 다 하고 나와야 되는 게 저의 또 나름의 그 철칙입니다. 저 설거지 쌓여있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이들이랑 막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이런, 좀 편안한? 편안한?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저 이렇게 뜨게 해요. 뭐저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라는 그런 안부 인사 정도 나누고 싶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이 영상들을 쓰려면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 카메라를 항상 안 갖고 다니니까 사실 그렇게 잘 담지를 못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나름 챙겨온다고 챙겨왔는데, 글쎄, 거치대를 빼먹고 온거 있죠. 거치대를. 그래서 지금 각도가 참 어색하지만, 참 볼품 없지만, 그냥, 저는 보이는 거보다는, 듣는 거 위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카메라를 또 켰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침 시간에, 사실 차에서는 이렇게 커피 들고 와서 커피 마시고 있고, 오는 길에 수박 들려가지고, 아침에 조금 라떼 종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또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게 시나몬 돌체 라떼인데, 그 시나몬 돌체 라떼 한 잔을 사가지고 올까 순간 또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 시간에 빨리 도착해서 한 줄이라도 더 뜨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 그냥 집에서 이제, 커피를 내려가지고 왔고요. 아침에 당연히 눈 뜨자마자 커피도 마셨지만, 또 수업을 할 때도 항상 커피를 들고 다녀요. 아니면, 이번 학기에는 조금 이게, 선생님은 이게 되게 좋다라고는 하시는데, 수업을 받는 입장에서는 책상 폭이 되게 좁고 의자가 막 이렇게 막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곳인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물건을 놓기가 되게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커피는 그냥 차에서만 마시고, 아이고, 물을 안 챙겨. 아, 물 여기 있구나. 그냥 물만 하나 가지고 들어가려고요. 제가, 주말에, 이제 어제, 아이들 그거, 뭐지? 나가기 전에 아빠랑 야구하고 오고, 아빠랑 하는 건 아니고, 아빠가 이제 데려다 주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야구 이제 레슨을 마치고, 그러니까 연습을 마치고, 이제 오는 거였는데, 일요일, 그건 이제 토요일이었고, 일요일. 일요일도 옵셔널로 야구 연습이 또 생겼어요. 이번에는 이제 1호기 연습이 생겨가지고, 이번에는 배팅 케이지에 가가지고선 이제 아이 드랍시켜주고, 둘째는 2호기는 원래 같이 이제 따라가려고 하다가, 아빠랑 골프를 가겠다고 해서 골프를 또 연습하러 가고, 그리고 이제 저는, 다행히 1호기만 데리고, 이제 케이지에 데려다 주고, 몸이 너무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깨랑 막 엄청나게 지금 아픈데,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아픈데, 이걸 풀어야 되는데,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제는 또 아이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주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그래, 이제 거기가 어차피 이제 파크란 말이에요. 공원에 야구장이 있는 건데, 거기서 진짜 뭐, 여기 사람들 워낙 걷고 뛰고 이런 거 진짜 잘하니까, 강아지 산책도 되게 많이 시키고 매일 그러고 있으니까, 저도 그냥 내려서 조금, 몇 바퀴라도 좀 걸어야 되겠다. 이때라도 걷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조금 내려서 이제 걸으려고 하다가 아침에 이 커피 마시면서 딱 뜨게 하고 싶은 그또 그런 마음 아시죠? 아, 그래가지고 어제도 한 바퀴 걸었나? 걷고 그냥 차에서 애 기다리면서 계속 뜨개를 했어요. 근데 이 막상 또 은근히 웃긴 게 시간이 주어지면 또 그렇게 또막 집중해서 막 되지도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야구를 시작하다 보니까 저의 원래도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던 사람인데, 항상 이렇게 고민이 많습니다. 좀 스스로를 달달 볶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무슨 고민이냐
뭐 이렇게 말을 하자면 뭐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죠. 뭐 저도 그렇지만 지금 이게 맞는 건가? K 엄마들의 특징 아닌가요? 아니면 저만 조금 유독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코리아 엄마, 한국 엄마들, K 엄마들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저희 1호기가 이제 아무래도 학년이 조금 고학년이다 보니까 네, 이런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굳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네가 놀고 있을 때냐. 물론 여기 오기 전에 그 걱정을 안한건 아닌데 그 고민을 안한건 아닌데 뭔가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저는 여기 안 오고 나는 그냥 한국에서 아이 한국식으로 코리안 스타일로 뭐 공부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단 할건 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고지식한 생각이 있어서 여기 오는 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도 이제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아이들이 이런 생활을 또 해보겠냐 싶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 거고 벌써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더라고요. 처음에는 여기 온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막어막 어색이라기보다는 이게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혼자 이런 거? 그래서 계속 집안에 있고 약간 막 그런 모습을 하다가 이게 진짜 어느 순간 벌써 시간이 제가 미국에 온지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벌써 1년? 큰일 났네. 뭐한 것도 없는데 약간 막 이런 불안함에 또 고민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있고 야구라는 거를 시작을 하면서도 그냥 취미로 당연히 하는 건데 약간 이제 아이들도 느끼는 건 뭐냐면 엄마 한국에서 하는 운동하고는 진짜 차원이 달라. 약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니야 여기 애들도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이렇게 즐기고 뭐하고 하는 거지 뭐 아무튼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오히려 한편으로는 저의 그냥 짧은 생각으로는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겠죠 한국에서 애 키우는 게 훨씬 낫다 훨씬 쉬운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이제 야구를 시작을 하면서 그냥 야구가 뭐 동네 야구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온갖 장비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장비는 당연히 갖춰야 하고 두명다 하다 보니 뭐 그냥 장비만 있나요? 기본 장비만 있어야 되나요? 지금 벌써 이제 뭐 아이들 뭐 그냥 배트도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서 진짜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저와 저의 남편은 그냥 아, 일단 그냥 해보자. 약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좀 그렇게 접근하기는, 만만치 않은 그런 운동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쓸데없이 약간 또 저의 그냥 재미없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일주일을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 사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여행도 나름 다녀왔을 거 아니에요? 이왕 여기서 지내는 김에, 영원히 거주를 하는 뭐 그런 이제 이민자가 아니니까 단기로 왔으면 온 김에 여행을 많이 다니자 약간 이제 이런 생각으로 여기저기를 다니려고 해보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는 다른 집들에 비해서 진짜 여행을 많이 안 하고 있는 편이고 그런 거를 기록으로 좀 남기고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리고도 싶었는데 이게 또 약간 그래요. 뜨개에 관련된 것도 아닌데 이런 게 맞나? 약간 막 이런 생각에 그냥 공개 안 보여드리고 말씀 안 드린 게 훨씬 더 많을 정도고, 그럴 때마다, 집 근처에 뭐 바로 근처는 아니지만 30, 40분 정도 가면 얀샵도 있고, 이제 그런데 아직 거기 가보지도 않았거든요. 뭔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아서 안 가는 것도 있고, 어디를 가려면 이렇게 뭔가 계획을 하고 맞춰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직 저에게는 이런 미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행지를 갈 때마다 얀샵을 들려보자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제가 지난 여름이 아니죠 여름 지나서 이제 가을쯤에 갔던 하와이에서도 제가 이제 얀샵을 가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코미디 영향인가? 다 아예 영구 문을 닫은 집들만 이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도 거기에서도 가본 적이 없고, 또 여기에서 어쨌든 뭐 여기저기 가보자라고 했을 때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닫은 문 집들이 많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저는 여기 캘리포니아 남쪽에 있으니까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샌프란시스코를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샌프란시스코가 요즘이 아니고 한 이제 코비드 정도 이후부터 조금 많이 위험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막 그런 거를 당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제 관광지 큰 관광지 같은 경우는 큰 도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해서 샌프란시스코 쪽을 이제 가서 한 3박 4일 투어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갈 때도 제가 이제 그 애정하는 잘 즐겨보는 그 뜨개 이야기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그 앨리스님의 그 유튜브에서 저는 그분의 그 영상을 어떻게 하게 보게 됐냐면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됐는데 약간 이러다가 검색을 한건 아닌데 우연히 노출이 된그 영상에서 그 앨리스님께서 캘리포니아에 거주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막 자녀분 이야기를 간간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얀샵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이라서 뭐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뭔가 제가 모르는 세상인데 내가 알아야 될 것만 같은 막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진짜 업로드 하시면 바로 1등으로 보는 애청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보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그분께서 앨리스님께서 뜨개 이야기라는 이제 이름 채널명을 지으시면서 본인이 검색을 해보셨는데 뜨개 이야기라는 채널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나 뜨개 이야기인데? 약간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앨리스님께서는 이제 그 채널명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사실 채널명 지을 때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이것도 괜찮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막 이래저래 하다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은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분 영상을 지난주 것도 이제 업로드 되자마자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됐죠 벌써? 이번 주에 갈 예정인 곳이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도 거의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크게 샌프란시스코 쪽이고, 제가 진짜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건물도 너무 예쁘고 진짜 나는 왜 어릴 때 그런 욕심을 내지 못했을까 혹은 아까 욕심이라기보다는 왜 그렇게 큰 꿈을 펼치지 못했을까 혹은 나도 더 많이 알고 뭔가 더 노력을 많이 해볼 걸이라는 막연한 그냥 아쉬움을 갖게 하는 대학 투어를 갈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쪽 지역을 이제 보면서 여기저기 둘러볼 때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앨리스님이 계신 쪽은 뜨개샵도 많고, 얀샵도 많고, 거기 이렇게 막그 얀, 그 행사도 되게 많고, 그런 거 같아가지고, 여기보다 그래도 조금 더 춥다고 약간 더 그런 건가? 약간 막 그런 느낌에, 그냥 평소에도 댓글을 잘 달지만 댓글을 달아서, 저 다음 주에 거기 가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더니, 이렇게 몇 가지 뜨개샵을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 여행 일정에 그게 다 가질지는 모르겠어요. 가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조금 찾아보고, 남편이 계획을 세우니까, 그거 뜨개샵 이름을 자기한테 알려주면 자기가 계획에 넣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해놓고 안갈 수도 있어요. 안갈 수도 있으니까. 안 가는 게 아니고 못갈 수도 있죠. 아무튼, 그렇게 좀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보다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잡다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금방 훅 지나서 이제 또 수업을 들어가야 될 시간이 벌써 다된것 같아요.
이게 거치대를 안 가지고 오니까 카메라를 둘수 있는 그런 위치가 딱 한정적이잖아요. 얼굴이 나오는 거는 부끄럽고. 그래서 자꾸 지금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기 지금 무한인제, 무한까지는 아니고 조금 꽤 많은 단을, 이제 평면뜨기로 메리야스 뜨기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뜨고 있는 요거는 그래도 뜨개의 이야기니까 뜨개 이야기 해야 되겠죠? 제가 뜨고 있는 거는 이전에 제가 뭐 테스터 한 번, 두번 정도 했던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테티 작가님의 요번에는 이제 베스트를 떠보고 있는 거고, 제가 베스트를 잘 입는 스타일은 아닌데, 왠지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입어도 될것 같아가지고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베스트를 뜨고 있고요. 이 베스트의 이름이 뭐였지? 루스턱턴 이거 아닌데 그 전액 이름인데 지금 갑자기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요거는 다 완성이 되면 그때 이제 완성샷 보여드리면서 F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할게요. 저는 지금 3.25mm로 뜨고 있고 요 디자인은 바텀업으로 뜨는 건데 3.25mm를 이제 그 태티님께서 사용하시는 실, 원작실하고는 또 다른 실로 이제 뜨고 있으니까 이렇게 편물을 확대해서 보면 뭔가 이렇게 뽕실뽕실하게 3.25mm로 되게 꽉찬 느낌의 그런 편물의 느낌을 주는 그런 실을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네덜란드 실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에어우라고 지난번에 기억이 안 나서 말을 못했던 글로우 레이스 민트 컬러 글로우 레이스랑 이게 약간의 골드 그 사가 섞인 글로우 레이스랑 같이 이제 두 줄을 잡고 3.25mm로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물이 보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아, 어깨가 너무 아프다. 제가 요즘에 뿐만 요즘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 고민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런 고민은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정말 쓸데없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고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고민을 막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지 자꾸 더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더 까먹고, 입술도 뭔가 이렇게 막 약간 마취를 한것 같은 마비된 느낌처럼? 약간 막 그런 느낌도 들고, 지금 막 요즘에 조금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름은 지금 기억해냈다. 어제 남편하고 이제, 어제는 이제 일요일 날 아이 그 야구를 아침에 이제 연습을 끝내고, 이제 오후에 점심에 LA로 넘어가서, 저희 집에서 LA까지 한 1시간 걸리거든요. LA까지 1시간 걸리면 저는 시골에 있는 건가? 시골은 아닌데. 여기 시골 아니라고 배웠는데, 여기 선생님한테도. 어쨌든, 여기 이제, 시골이 아닌 이유는, 그렇죠. 이제 와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시골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어제 LA 쪽으로 가서 남편의 옷을 조금 교환할 게 있어가지고, 그냥 가는 길에, 남편이 샀던 매장이 있어서 거기 이제 들렸다가 더 그로브라고 하는 몰을 또 갔어요. 거긴 약간 백화점도 있고 노드스톰? 여기서는 이제 백화점이 노드스톰이었던 것 같은데 백화점 있고 파머스 마켓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저희 동네에서 갔던 파머스 마켓하고 느낌이 좀 다르게 거기는 아예 진짜 관광지처럼 진짜 막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제가 있는 곳도 한국 사람 너무 많지 엄청 많지만 LA도 또 한국 사람들 많잖아요, 한국 분들. 근데 뭐 나름 또 관광처럼 이렇게 또 오기도 하는 그런 데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 한국 소리도 한국말 소리도 들리고 여행을 오신 건지 막 인증샷 찍으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되게 웃긴 게 여기서 제가 지낸 지한 1년 됐다고 약간 여행자의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다음에 우린 또 오면 되니까 약간 막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제 뭐 먹을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아이들 뭐 사탕 뭐 이런 것도 사고 예쁜 샵에 가서 뭐 그런 것도 사고 그랬는데 아 저희 이호기의 체력이 진짜
잘 먹지도 않는 애라 가지고. 근데 무슨 야구를 하겠다고. 체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애가 조금만 걸어도 그렇게 막 피곤해 하니. 잠시만요. 시간이? 오, 이제 가야 되겠다. 아무튼 그래서 제대로 다 구경하고 놀아보지는 못했지만, 아, 진짜 어제 남편도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거를 신경 쓰지 못해서 엄청나게 아까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거기 갔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뭐한몇 시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은, 제가 느껴본 미국은 뭐큰 도시 이런 데에는 더 그러겠지만, 뭐 많이 안 가보고 어설프게 있었지만, 진짜 그냥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알려 있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호텔을 묵어도 돈을 내 주차비를 따로 내야 되는 약간 그런 구조들이 많아서 참 어이가 없지만, 뭐 여기 법이 그러면 여기 룰이 그러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갔던 거기도 이제 옷을 교환할 때는 그뭘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그 안에 그 남편이 산 브랜드가 있어서 뭐 브루클린 뭐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거기 가서는 그냥 잠깐 주차하는 거, 오, 여기 주차비 왜 이렇게 싸? LA인데? 약간 막 이러면서 1달러 결제를 했고, 뭐이 정도면 뭐 이러면서 이제 왔는데, 이 몰은, 그러니까 이 파머스 마켓은, 파머스 마켓이나 아니면은 그더 그로브? 거기는, 아, 저도 귀찮아서 검색 안 해보고 그냥 남편 따라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서, 원래 남편이 그런 거 실수를 안 하고 안 놓치는 사람인데, 아, 지금 이 사람 되게 많이 힘들구나. 이게 막 어제 딱 느껴지더라고요. 저희가 주차비만 36불인가를 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36불이면 대충 환율 계산하면 5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1300원 대니까. 그 정도, 1300원 대인가? 아무튼. 그 정도라 쳤을 때, 계산 잘못했나? 4만 얼마인가? 아무튼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주차비인데 내야 되니까 내는 건 맞는데 주차비를 이제 거기서 이렇게 계산 결제를 하면서 이게 그냥 기계로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에서 뭘 사고 뭐 하고 하면 그게 이제 뭐몇 분은 무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자세히는 안써 있지만 그 이제 아 용어가 또 기억 안 나. 아무튼 그게 써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계산하는 거였으면, 잠깐 차를 뒤로 빼가지고 뒤에 차가 없었으니까 가서 확인받아 볼까? 이랬을 수 있는데, 저희 남편도 그냥, 아, 그냥 가자 이런 주의고, 어제따라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티켓 다 받고 본인이 그 기계에 넣고, 너 이거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우리 여기서 엄청 많이 샀는데, 엄청 많이 돈 썼는데, 이 얘기를 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다 돈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아, 아까워. 그약 40달러가 되는 그 주차비라면, 그 40달러로 뭐할수 있을까요? 여기서 스벅커피 한다 7달러 정도 하니까, 7, 5, 35, 5잔. 5잔은 먹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하루를 또 주말을 보냈고, 이제 이번 주는 또 생각보다 지금 옵션을 야구 연습이 많아서 아이 원래 있는 스케줄에 이제 그 걸리지 않으면 원래 가야 되는 시간은 다 가지만 옵셔널을 이제 선택해서 가면 되는데 제가 우리 1호기가 그렇게 지금 썩 잘하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서 연습을 더 해라 이런 지금 마음으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또 데려다 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두 명이 다 하다 보니까 아빠는 일하고 있고 저 혼자서 이제 아이를 드랍시켜 줄때 같은 장소가 아니라서 벌써 이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아이를 먼저 한 명을 일찍 데려다 주고 근데 좀 약간 아직도 불안하거든요. 그 조금 거기에서 네가 혼자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왔으면 누구라도 한명 왔으면 팀 친구가 이제 같이 기다리면 되는데 그래서 한 명이 조금 늦게 가든가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고 내일은 또 원래 이 친구들이 이제 야구 연습이 있는 날인데 또 둘째가 아 이거 또 말하면 너무 길어져. 교실에서 그러니까 반에서 학교에서 초대장을 받은 게 아니고 제가 토요일 날 그날 막 음식하고 있는데 누가 똑똑똑 해가지고 누구지? 이러고 창 밖을 보니까 둘째 친구가 이제 엄마랑 온 거예요. 뭐지? 약간 이러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영어로 숄라숄라를 아주 간단하게 하는데 생일 파티 초대를 해가지고
또 다음 주 화요일은,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 화요일은 아이를, 첫째는 야구 연습 보냈다가, 둘째를 이제 그 생일 파티장으로 보내고, 집에서 또한 20분 가는 거리거든요. 거기서 또 기다렸다가 걔를 픽업해가지고 오고, 그리고 첫째는 아마 남편이 조금 일찍 나와서 픽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예상은 했으나 벌써 시작이네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렇게 보낼 것 같고, 아, 목요일도 학교 행사가 또 오픈하우스라고 해서, 여기 이제 약간 교실 공개하는 그런 느낌의 오픈하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아이들 활동한 거 이런 것도 보러 저녁 때또 가야 되고, 그날도 야구 끝나고 바로 가면 너무 늦으니까 중간에 조금 또 빠져나오든가 아니면은, 뭐 아무튼 뭐 이래저래 결정을 해서 이번 주말도, 주말이 아니죠. 이번 주 중도 조금 빡센 스케줄로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의 스케줄이 아니고 아이의 스케줄이다 보니까, 네. 화이팅입니다. 왔다 갔다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만 하는 거면, 이제는 그게 익숙해져서, 아, 뭐, 그 정도쯤이야, 이럴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제가 또 막, 뭔가 섞여가지고선 막 해야 될 것들도 이제 막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지금 빨리 수업 들어가야 돼서, 이 뜨개 이야기를 더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지내고 있다. 다음에 조금 다시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수업 마치고 집에 잠깐 들려가지고, 지금 아까 하던 거 마저 뜨면서 살짝 시간의 여유를 조금 누려봅니다. 이제 나가려면 또다시 20분 정도, 몇 시지? 2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와서, 원래는 점심을 그렇게 잘안 먹거든요. 잘안 먹는데, 요즘에 자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먹습니다, 많이. 건강에 되게 안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좀뭘좀 먹고, 밥을 먹었고, 또, 식후땡으로. 이런 표현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커피 한 잔을 또 마셔봅니다. 아, 제가 와서, 일단 저희 집 구조가, 1층은 이제 마루로 되어 있고, 2층은, 그러니까 2층이랑 그 방들은 카펫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카펫은 제가 다 이제 일일이 청소를 하긴 하지만, 마루는, 너무 이것까지 하기 너무 일이 커가지고, 여기 와서, 한국에서도 잘안 쓰던 그 로봇 청소기를 지금 여기서 좀잘 돌리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혹시 그 소리가 지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할때 살짝 줄이 꼬였는지 조금 불편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학교 끝나고 왔는데, 아, 오늘 수업은 좀 사실 제가 받는 수업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쉽고, 절대 우리 이 한국인이라면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을 지금 수업을 하는 건데, 그냥 너무 집에서 혼자서 약간 있는다든가, 막 일부러 어디 가서 말하고 이런 일이 없으면, 제가 여기서도 영어를 쓸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영어를 쓸 일이 별로 없다고 느껴져서, 아, 이렇게 있으면 진짜 나는 여기 있으면서 여기서 지내면서 아무것도 얻어가는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영어 수업을 들으러 가는 거고, 제가 있는 곳은 물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왜 이렇게 엉켰냐? 아, 이 바늘에 걸렸나 봐요. 다른 주도 뭐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있는 이곳은 그런 세컨드 랭귀지로 이제 영어를 쓰는 저희 같은 사람을 위한 그런 뭔가 수업이 되게 꽤 많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신청을 해서 작년부터 듣고 있는데, 좀 열심히 하면 진짜 금방 늘겠죠? 근데 이게 막, 그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열심히 안 하고 그냥 가서 그래 한번 영어로 듣는 거 그냥 뭐 영어로 어쨌든 하루 중에 일부를 이렇게 좀 지내보는 걸로 목표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제가 너무 설렁설렁 듣고 그랬던 거예요. 물론 출석은 열심히 합니다. 출석은 저는 이제 빠지지 않고 출석은 하고 정말 이렇게 아이들 학교나 무슨 일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이제 출석을 하면서 다니긴 있긴 한데 아 오늘은 제가 제 세대는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다 어릴 때부터 다 영어를 하지만 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하는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학교 교육 과정에는 중학교부터 있던 영어 너무 나이가 나오나요? 그렇지만 이제 엄마가 과외를 붙여가지고 과외를 시켜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하긴 했으나 제대로 뭔가 막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시험용으로 약간 뭐 문법 배우고 막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하고 다르게 그래서 여기서 한 오마이갓 잠시만요. 코 빠져가지고 여기서 하는 제가 지금 듣는 선생님은 선생님이 되게 그래머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머를 일상생활에서 막안 맞췄어도 상관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약간 제가 여기서 느낀 게 회화랑 아 너무 시끄럽겠다. 이제 끄고 와야 되겠다. 잠시만요. 노비를 잠시 끄고 왔습니다. 네, 이따 나갈 때 다시 돌려놓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네, 확인은 안 했는데 제가 원래 마이크를 사용하면 이게 노비 소리 노비 죄송해요. 저희 집그 로봇 청소기 이름이 노비라서 그 노비가 소리가 잘안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이제 또 원래는 항상 2층에서 촬영을 하거든요. 2층에 제가 뜨개 공간이 있어서 2층에서 촬영을 하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잠깐 왔을 때에는 1층에서 빨리 조금이라도 실을 잡고 이렇게 틈틈이 뜨개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지금 노비를 돌리다 보니까 소리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조금 많이. 확인을 안 해봤는데 만약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수업을 듣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영어의 4대 영역을 모두 다 수업을 하는 그런 코스예요. 물론 여기에서 하는 수업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를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데 다른 데는 아예 정말 프리로 수업을 제공해 주는 곳도 있고 아무튼 여러 곳이 있었는데 저는 교재비는 당연히 이제 사고 다른 데는 교재비도 안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교재를 사고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대학에서 하는 거라 가지고 주차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차권을 끊고 그리고 교재비 내고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을 들을 때마다 그 무슨 보험비 같은 거를 내요. 무슨 건강보험 같이 약간 뭐 그런 거였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의무로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거 내고 뭐 이래저래 하면 이게 100달러가 넘는 그래도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업을 이렇게 해주는데 어쨌든 이게 이 주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나름 참여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수업은 사실 제가 평소에 그러니까 헷갈렸던 약간 막 그런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어가지고 오, 나 이제 요번에는 이거 한번 설명 듣고 오, 오케이 이제 좀 확실하게 감좀 잡아보자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저희 선생님이 되게 좋은데 좋으신데 딱 미국 분이고 되게 좋으신데 여기는 진짜 다양한 그 민족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 있는 사회라서 그게 꼭 미국 사람이 아닌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 선생님한테 어떻게 수업을 받게 되었고 되게 좋고 되게 쉽게 잘 가르쳐주고 아무튼 막 그러는데 아 오늘따라 우리 조한나 씨가 컨디션이 별로셨는지 좀 너무 브레이크 타임도 길었고 거기 가 있는 아침 3시간이 조금 많이 아까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라도 얻어오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오늘 한 내용은 아직도 난 헷갈린다. 근데 무슨 내용인지를 여기서 말하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그랬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영상을 키면서, 요거 마저 뜨고, 좀 전에 그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영어를 쓸 일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아이들만 이제 영어를 쓰고, 뭐, 아무튼 그러고 있어서, 영어 쓸 일이라 봤자, 그냥 여행자들처럼, 뭐 물건 사고 뭐 하고 뭐이 정도는 뭐다 하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한국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단톡 같은 거 있죠. 그런 단체 톡방에 아이들 야구 때문에 이제 들어가 있게 되었어요. 물론 막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는 톡방은 아니고 안내 뭐 전달사항 정도만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전달을 저는 받고 있죠. 근데 뭔가 이제 반응을 보이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반응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냥 저는 대부분 그냥 읽었다라는 표시 정도로만 그냥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약간 느낀 거는 이건, 정말 좀 부끄러운데, 저의 그 영어 실력이 다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아이고야, 목 아프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정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생활에서 쓰이는 영어와 우리가 학업을 할때 쓰는 영어랑,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저는 학업을 할때 배웠던 영어를 그대로 써도 다 커뮤니케이션이 당연히 되고, 오히려 정확하게 전달이 될수 있지만, 이렇게 진짜, 말할 때 말고도, 텍스트로 주고받을 때에도, 이게 이제 저희 1호기, 2호기 두 팀이 서로 이제 각각의 다른 앱을 사용하고, 다른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1호기가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코치는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저처럼 이렇게 잠깐 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서 뭐 태어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고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이런 단체 운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보통 그 아시아인들, 에이션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아시아인들은 개별 운동을 하는 쪽으로 많이 빠지고 고학년이 될수록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우연이겠지만, 우리 팀은, 1호기 팀은 중국인 코치와, 그리고 코치가 이제 그 서포트하는, 그러니까 같이 해주는 코치가 두 명이서 있는데, 그러니까 메인 코치도 중국 가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치도 중국 가족이고, 세 번째 코치는 이제 인도 가족이고, 그리고 실제 미국 친구들은 한명 있나? 한 명? 아무튼 대부분 다 이제 다양한 이제 인종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그런 그룹에서는 오히려 약간 제가 아는 듯한 그냥 이렇게 글을 쭉 읽으면은 말을 쭉 읽으면 뭔 말인지 알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확 다가오는데 2호기가 속한 이제 어린 아이들이죠.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의 그 그룹에는. 지금 코치는 이제 이름을 보아서는 오리지널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매트 코치 약간 독일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매트 코치가 쓰는 언어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농담하듯이 재미있게 표현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가 그 채팅방에 올라오는 글들이 이게 뭔 말이야? 약간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느껴가지고 다시 또그 앱은 이상하게 그 문구를 그냥 바로 카피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서 번역기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제가 막 이러면서 지금 아이들의 일정을 확인하고 있는데 좀 전에 그 앱에서 이제 어쨌든 저희 나라가 많이 쓰는 그런 카카오톡 같은 그런 앱에서 알림이 뚝뚝뚝 뜨면서 하는 말이, 우리 2호기는 원래 오늘 연습이었는데, 1호기가 이제 옵셔널 연습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그 이제 야구 필드를, 야구장을 그냥 쓰고 싶다고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이, 저희가 있는 이 시에서 관리를 하는 필드장이라서, 여기에서 클로즈를 해버리면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되게 좋거든요. 날이 또 다시 이제 더워지는 것처럼 해도 쨍하게 막 나오고 엄청 날이 좋은데 필드가 클로즈가 돼가지고 뭐 아무튼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연습이 캔슬됐다라고 일단 알림을 받아가지고 속으로 아싸. 2호기만 가면 되겠다. 원래는 1호기 데려다 주고, 거기에 이제 혼자 냅두기 좀 그러니까 누군가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2호기 조금 이렇게 시간 지체되더라도 그렇게 데려다 주고, 거기서 이제 데리고 있다가, 끝나면 픽업해가지고서 또 1호기 있는 데로 갔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또 1호기 끝나면 픽업해가지고선 집으로 오는 일정이었어요. 오늘의 오후 일정은. 근데 일단 1호기 거가 옵셔널 연습이 일단 취소가 됐으니, 저도 모르게. 아싸!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되더라는. 아무튼 그렇게 근근히 지내고 있습니다. 참 너무 또 이렇게 일상이라는 거를 전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다 보니 뜨개를 하면서 또 너무 쓸데없는 말만 왔다 갔다 한것 같죠. 그래서 그래도 뜨개 이야기이니까 제가 뜨고 있는 거 지금 다시 한번 아까는 차 안에서도 잘안 보였잖아요. 이렇게 뜨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담아봅니다.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고민이 되게 많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고민을 누구도 해결해 줄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저랑 아이들과 이제 남편이 어쨌든 결정을 하고선 그 방향을 바라보고선 어떤 선택에는 항상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장점이 하나라도 더 있다면 그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또 나의 결정이 제 일이 아니고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면 그게 아이들에게 나의 결정이 잘못된 그런 선택일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함? 으로 인해서 진짜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잘 지내고 있지? 되게 편해 보인다. 사진 보면 막 이렇게 말들은 하시지만 네,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겉뜨기 안 뜨기 겉뜨기 안 뜨기로 이만큼 뒷판을 쭉쭉쭉 뜨고 있어요. 이 구조는 이 테티 작가님의 구조를 구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한번 그때 막 시행착오 하면서 떴다 풀렀다 떴다 풀렀다 약간 이렇게 내가 이해한 게 잘못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다시 풀고 했었던 그 픽투스 프로버 아니고 뭐였지? 아 비프리카 프로버 그거에서 조금 더 비슷한 그거는 탑다운이지만 가야 될 시간 알람이 또 울려요 출발해야 합니다 요렇게 뭔가가 조금씩 이렇게 막 끈에 연결돼 있죠? 여분실에 지금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을 모두 다 이제 여분실로 해놨던 거 모두 다 풀어서 다시 또 이렇게 바늘에 걸어서 막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거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제 아이들 픽업을 가보도록 할게요.